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부평동에 위치한 천하대신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제가 이번에는 사주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네네. 사주만 제공을 해드릴 건데, 네. 사주만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이실 것 같은지, 네.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검함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떨지 마시고, 47년 2월 11일생이신데, 네, 이제 74세 되시는 정해생 돼지띠 분이세요. 네. 처음 느낌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옵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주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찍 고향을 떠나서 성공하라는 그런 팔자를 타고났거든요. 이 사람은 에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장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서 힘도 좀 썼을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돈을 좀 만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을 버는 시기 자체는 한 몇 살 때부터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젊어서부터 많이 봅니다.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50 정도까지는 돈을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20대 초반에는 나가는 돈이고 축적되고 시작한 거는 20대 후반부터입니다. 그 시기가 좀 지나서 자기가 조금 주춤하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나이가 74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분은 이 이후에는 어떤 행보를 좀 걸을 것 같으세요? 앞으로도 대외 활동만 한다면은 많은 부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이 사람은 안으로 내면으로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부를 축적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활동만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선생님 생각을 하셨을 때 조금 네. 지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주를 듣고 내 몸으로 느끼는 거는 목으로 오는 머리 쪽으로 이쪽으로 오는 데가 굉장히 뻐근하고 좀 아파요. 그러니까 건강상으로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생각하실 때 직업은 어떤 직업이 조금 생각이 되시는지? 이 사람의 직업은 연예인 쪽으로 가셨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연예인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혹시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기가 많은 분 같으세요? 아니면 인기가 별로 없는 분 같으세요?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탑이죠. 아, 탑이다. 네. 지금까지도 아니면 예전에? 예전에도 탑이었지만 지금도 탑일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인기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네. 탑이다. 네. 이분이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나훈아 씨. 아, 네. 나훈아 씨, 네, 네. 나훈아 씨예요. 근데 네, 잘 맞추셨던 게 네. 일단 이분이 대장근성이라는 네. 것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렸을 적에 싸움 힘 좀 쓰셨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고, 네. 나훈아 씨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죠. 나훈아 씨, 그럼 선생님이 나훈아 씨라는 걸 알았잖아요. 네. 이 나훈아 씨, 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좀 운세가 뭐 어떻게 보이시는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좋다고 봐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예. 건강상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